불교 여성 개발원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시내 활동을 돌아보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여성 불자들이 오직 남편과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고 이기심에 가득 찬 여성 불자 때문에 부처님은 고개를 돌립니다. 말없이 남을 도우며 참된 실천행을 하는 여인은 타인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부처님은 환한 미소를 되찾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획한 연극 토라진 부처님입니다. 진정한 신행활동은 무엇인지, 여성 불자가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자리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 불자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수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0년 창립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신행 문화를 주도하고 자비와 평등 사상을 구현할 지도자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회원 모두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기꺼이 나누고 서로에게 만남의 대화를 나누면서 감동하면서 행복하게 조금씩 걸어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개발원은 다문화 가정 지원과 교정 교화 활동 등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5주년을 맞아 지혜 장학회를 구성하고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도 지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성 불자 모두는 이러한 사명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입해 실천토록 하여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모두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모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 불자들의 수건 사업인 불교 여성 광장 건립에 108억 원의 기금이 필요하지만 10분의 1 수준인 10억 원 정도 모금에 그쳐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불교 여성 개발원은 15년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신행과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